준혜야, 이리 들어가 보자 이제. 마시멜로 골드 안 돼? 이쪽에 아니 마시멜로 골드가 어디 있어? 자 안에 좀 더 들어가서 하래. 더 들어가서. 준혜야. 저기 오늘 할머니 조금만 도와줘. 네. 이 사과가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잎을 따줘야 돼. 이렇게 알겠어? 따주는데 사과 주위에 것만 따줘. 해봐 한번. 이렇게 달라붙은 거 쏙쏙 따주면 돼. 맞네. 올 때마다 아빠를 도와줬던 아이들은 이제 일하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. 무슨 선전이지? 자, 이거 따줄게. 자, 이거는 닦아주고. 이거 원래 잘 닦아져. 자, 친구 좋아하는 이거 먹어도 되겠더라. 아니, 이게 맛있어. 벌써 맛이 다 들었어. 어때? 근데 아직은 들였죠? 요거는 시고. 이건 먹어봐. 좀 맛있어? 형이나? 엄마 사과 먹어봐. 먹어봤어? 응. 맛있어? 응. 자, 크게 불러봐. 아주 쟁쟁하다. 야, 둘이서 듀엣으로 한번 노래 한번 해봐. 준우야 잘하는 거. 잘하는 거래? 뭐지? 뭐? 그럼 할머니 조금 거들고. 뭐 하지? 막걸리 해봐 그럼. 막걸리 한 잔. 빠바바밤 온 동네 소문났던 전랑꾸러기. 막내 아들 장가 가는 날 이 아들 말이 컸지요. 인물도 그래도 내가 낫지요. 우리 엄마 고생시키던 아버지 원망했어요. 승식 씨의 사과밭에는 그렇게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갑니다.